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오, 야, 네, 조심하고. 잠시만, 바로 저기까지 갈 자신 없으니까. 오케이, 다시 이동하고. 진짜 시원하게 당황 안 된다 진짜.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일단은? 이거 클롭스 그런 거 있나? 그거가 약간 조금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모드지만 일단 그래도 있긴 되긴 될것 같은데. 오, 좋아, 명곡 나왔어. 오, 야, 참나무 명곡이야, 드디어. 일단은 참나무 명곡 갖다가 딴짓거리 하지 말고 그거 해. 이거부터 해, 일단은. 쓸데없게 하지 말고. 일단 이거 안 되는데, 아직은. 일단 명목 됐으니까. 아까 냅둔 되나? 진짜 힘들었다. 그냥 빨리 해버리면 안 되고. 왜 없어져 버렸는데? 야, 시프트 우클릭하면 이게 날라가 버리네. 그 사이에 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진짜 씨, 다시 처음부터 다시 리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진짜. 아니 그렇게 완전히 처음부터는 아닌데 그래서 조금 절망적이네. 다시 쿠어 걸어 다녀야 돼. 흙이 어디쯤 있나? 저거 기억하지. 이게 흙은 안 되고 요거 캐면은 난리 나고. 뜨거. 3개 모았고. 7개 됐어. 이 정도면 될것 같다. 잠시만요. 상황 포인트 계속 좀 지워줘야 돼. 헷갈려. 이제 가볍게 이제 날라 떨어지면서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담력이 좀 쌓였어. 여기 침대 좀 위로 올립시다. 이제 침대 언제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야 돼? 무슨 소리냐 이건 또? 여기 어떻게 좀비가 있을 수 있어? 좀비가 그냥 자연 생성된 거야 설마? 어두워가지고? 주변에 좀비 같은 거안 보이는데? 와씨, 순간 뭐냐 방금 소리? 개소음 들어왔네. 일단은
다시 천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묘목. 그리고 여기서 묘목이 그렇지 나와야지. 자, 이거를 모드를 캘드로? 어떤 캘드로이든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러면은 얘 모드를 빼고 다른 데에다가 넣자.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꿔서. 되네 이제. 아씨, 드디어 이게 나왔다. 여러분들 드디어 야 지금 몇 편이냐, 지금 몇 편 만에 지금 한 거야? 1 2 3 4 5 6편 6편 만에 첫 퀘스트 깼다 진짜. 와 진짜 멀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진짜. 이거 자동화만 빨리 하면은 편할 텐데. 그리고 내가 이제 자동 본사이트리 자동화를 계속 깜빡하네. 다음 편에는 꼭 자동화 이거 들고 올게요.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엠버는 뭐야 이거. 아 이런 식으로 뭐가 좀 결정체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아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드는 거구만. 아 그래도 진짜. 자 이제 드디어 퀘스트를 좀 해봅시다 이제 진짜. 일단은 드라이 댄싱 뭐 그런 게 있는데 오케이 흙 만들었고 eat dust. 아 이걸 먹을 수 있구나. 아 구워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냥 씹어 먹었어. 잠시만. 만일에 대비해서. 아, 그러면 이게 돌 많은 아니 돌이란다. 이제 저거 나무 많은데 나무 써도 되긴 하는데. 아 왜냐면 이거 코로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화로가 그렇게 귀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귀찮으니까 다시 하려고. 와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좀 살맛 난다 이제 진짜. 자 다음 퀘스트는 아 저거 건조대. 뭘 건조시키지. 와 나무판자 이제 엄청 많다 이제 진짜. 이제 바닥 좀 깔자 이제 진짜. 여태까지 너무 좁았어. 그래도 이게 되긴 되는구나.
갑자기 긴장 풀렸어요 지금. 긴장이 확 풀렸어 지금. 여태 그래도 꽤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저게 생기니까 이제 살만 난다. 자 일단은 그 다음 퀘스트가 뭐냐 이거 했고 패트리피드 세플링 뭐 그런게 나오는데 이거구만. 클레이? 아니 클레이 이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어 이거다. 아 이걸 건조시키라고? 노래 부르지 노래 치지 말고. 점점 이제 색깔이 바뀔 거예요. 딱 8개면 될 거예요. 8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네, 다음 거로 넘어가고 상자를 이제 따로 설정하자. 아직은 지금 자동화까지는 안 되지만 일단 그래도 대충 이렇게는 설정해놔야지. 지금 이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지금 8가지나 돼가지고 저 아래다 그거 설치해가 스토리지 들어오지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안 돼요. 얘는 나오는 게 너무 많아. 어느 정도 되냐? 다 된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게 나무 이게 생각보다 드랍률이 많이 낮다. 15%나 되는데 왜 이렇게 나 안 나오는 거야? 아 여기 있구나. 어. 그래도 그거 치고도 너무 많이 낮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점토는. 이거 여기서 이제 점토 그거 만들면 되니까 점토나무 클레이 사플링 어? 제작대 더 작은 건 안 되네. 아 저게 아직 인벤토리 없구나. 오케이. 자 이제 점토를 만듭시다. 이거 하면은 예, 점토 블럭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점토를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구하러 갔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본사이 트리에 지금 막혀있는 저 자동 조합을 꼭 뚫고 오겠습니다. 저게 있어야 좀 편하게 진행을 하지고 뭐.